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점원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9월 2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느덧 9월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는데 9월 시장이 FOMC 이후에 FOMC 회의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더 금리를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들에 제가 기대하고 제가 예상했던 그런 시장이 오지 않고 큰 폭으로 빠지면서 저희도 뭐 저도 힘들고 저희 매니저들도 힘들고 여의도 바닥에 있는 많은 매니저들도 막 전화가 되게 많이 옵니다. 그동안에 저를 믿고 계속 기다려주셨던 우리 고객분들도 예, 연락 몇 분이 오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저는 이런 일을 뭐 30년 가까이 겪다 보니까 정말 이제 너무 불안해서 마지막 국면에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연락이 왔을 때가 항상 이제 바닥이었었고요. 지난 7월 초에도 그랬었고 오랜만에 그런 문의들이 많이 와서 심리적으로 푸콜 레이쇼 같은 거라든지 빅스 지수 등등에서도 굉장히 두려운 대중들의 투자자들의 두려움이 많이 묻어나오지만 실제로 굉장히 무서운 장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사 몇 가지를 보면서 예, 희망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가끔씩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어제 진진님께서 좋은 마이크를 두 개를 보내주셔가지고요. 저희 방송을 보면서 돈을 번 돈으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뭐 최근에 제 얘기가 얼마나 뭐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그 좋은 마이크로 좋은 음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첫 번째 기사는 국제시장 투매 금리 발작 다급한 정부 5조 원 긴급 투입을 했다. 뭐 이런 기사부터 중국 시진핑이 3연임을 앞두고 주식 매각 금지령을 또 내렸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으면 저 위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 위에서 오늘 주식 얼마 매수 매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 게 이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었는데 비슷한 조치가 중국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투매 양상이 나오는 게 다 이 로스컷이나 신용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에도 줄지 않는 B2 코스닥발 반대매매 쏟아지다 요 기사랑 그리고 금리 인상에 장사 없네 하면서 미국 집값이 10년 만에 꺾였잖아요. 요 부분 그리고 애플 아이폰 600만 대 증산 철회하면서 어제 LG 이노텍이 큰 폭으로 이제 빠지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그 기사랑 마지막으로 판 흔드는 인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하면서 최근에 이 파운드리 시장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좋은 기사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국채시장 투매에 금리 발작 다급한 정부 5조 원 긴급 투입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치솟는 국채금리라고 돼 있으면서 1월 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3년물 국채금리가 2%가 안 되었다가 지금 4.548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뭐 4.2% 막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렇게 막 지금 떠밀려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우리의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의 연준의 정책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난 그 5년 동안에 외국인 자금 유출입 현황도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고요. 보니까 2018년도에 8.9조 원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0조 8천억, 2020년도에도 0.3, 2021년도에는 39조 4천억이 들어왔었네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5조 6천억 마이너스가 8월 말 기준으로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외 주요 기관의 내년도 한국 성장 전망치를 보면요. 피치는 1.9%, 한국은행은 2.1%, IMF도 2.1%, 기획재정부는 2.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글로벌 긴축 가속화 우려에 국채 금리가 치솟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슈퍼달러 추세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빠른 속도의 달러 이탈로 이 같은 긴급 자금 투입 처방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위기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로 낮췄는데 28일 기획재정부는 방기선 1차관 주제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30일 2조 원 규모의 긴급 국채 조기 상환 바이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국고 채권 단순 매입을 공지하고 3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발표를 했고요. 기재부와 한은의 조치는 글로벌 긴축 우려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온 긴급 조치다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국고채 금리는 크게 요동을 쳤고요.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종가 기준으로 연 4.338%로 전날에 3.4bp 오른 채 마감했는데 전날보다 5거래일 연속 4%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3년물 금리는 장중 등락폭이 30bp에 달할 정도로 불안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4.3%대 중후반에서 출발한 3년물 금리가 오전 11시 반에 4.5까지 갔다가 이날 오후 한은이 3조 원 규모의 국고 채권 단순 매입 공지를 내고 기재부도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하면서 급진정됐고 전일보다는 오른채 소폭 오른채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랑 기재부가 영국 영란은행보다 한 발 더 빨랐었네요. 어제 영국의 중앙은행이 10월 13일까지였나요? 우리 채플미에서 다뤘었죠. 예, 갑자기 이제 양적 긴축, 그동안에는 코네티브 타이트닝에서 긴축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국채를 무제한 매입 을 한다라고 하면서 무제한은 아니죠. 처음에는 무제한 한다 했다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다시 양적 완화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바뀌면서 영국 국채 금리가 한 50bp 확 빠지고 그게 또 미국의 국채 금리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우리 한국은행이 영란은행보다도 오히려 또 좀 더 빠른 발빠른 조치를 취해서 아주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가 지금 이제 그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지금 AA-로 유지를 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 기조가 신용등급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아까 뭐 내년도 전망치를 1.9로 뭐 낮췄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그 채권 금리가 금리에 대한 신용 평가가 꽤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보다도 더 높은 상황이고요.
채권 시장이 잇따라 큰 변동성을 보이자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을 점검을 했고요. 기재부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지표를 설명을 했는데요. 8월 말 기준 정부의 지금 외환보유액이 4,364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21년 말 대비해서는 267억 달러 감소한 수준이고요. 정부는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민간의 대외자산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또 대외자산이 2조 1,235억 달러 엄청나네요. 예, 이러는 등 대부문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야, 민간 부문의 대자산이 거의 2,500조 정도 그렇게 있군요. 2,500조가 아니죠. 지금은 이제 1,400원을 곱하면 48 해가지고 거의 뭐 3,000조 가까이 그런 민간의 대자산이 있고요.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자 필리핀을 방문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 미국과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통화 수업보다 더 다양한 조합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정책은 무엇보다도 물가 안정이라면서 모든 정책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미남이나 그 채플미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그 그리스 국채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21조 달러가 넘는 정부 부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경입니다. 3경이고요. 그런데 1% 이자면 3경에 1%면 300조잖아요. 300조인데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4% 뭐 내년에 4.1에서 뭐 4.5% 정책금리가 유지가 되고 정책금리가 그 정도면 2-3년물이 그죠? 한 4.5 하고 있을 거고 10년물도 이제 뭐 경제가 좋으면 5%, 안 좋으면 역전현상이 났다면서 지금처럼 한 4%나 3.5% 이상 이렇게 하고 있을 건데 그렇게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미국 정부의 돌아오는 채권을 롤오버하기 위해서 새로 계속 미국 국채를 찍어내야 되는데 그 찍어낸 채권을 물론 연준이 지금 많이 사주고는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뭐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국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4,630억 달러, 이 여기 4,360억 달러네요. 여기서도 많은 부분이 미국 국채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이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 보유자한테 엄청난 이자를 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든 물가를 낮춰서 미국채 금리를 낮추려고 할 거고요. 제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꺾이는 게 주식시장의 매수 트리거가 될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도 계속 미국의 정책금리가 4.1에서 4.5가 유지될 거다. 저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맞는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되는데 그동안에 40년 동안에 그 미국 10년물 국채 차트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바로 직전에도 물가가 유가가 뭐 140불 가고 이랬을 때도 보면 그 전에 그 미국채의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못하면서 계속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이 밑으로 깨지면서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하향 추세였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가장 이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할까?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키인데, 이 고공행진은 페드조차도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한다는 거죠.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은 막 얼음장을 놓는 거죠. 막 얼음장을 놓으면서 어쨌든 물가를 낮춰야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중립금리도 이제 낮아지면서 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를 낮추기 위한 모든 행위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나 이 기재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각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에서 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금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되게 그 각 기업들의 CFO 재무 를 맡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실 건데요. 지금 이렇게 고금리의 채권을 지금 이제 채권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3년, 10년 오히려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듀레이션, 만기가 긴 채권이 수익률이 더 낮잖아요. 그죠? 영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한국은행 그런 조치들이 하나의 그 트리거가 되면서 신호탄을 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이 3년임 전 주식 매각 금지령. 중국 당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을 결정하는 10월 공산당 당대회까지 증권업계에 주식 매각 자제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는데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주 대형 자산 운용사와 증권사들에게 다음 달 16일 개막하는 24 당대회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량 매도를 삼가하라고 아예 대놓고 지시를 했네요. 공식 문건이 아니라 상하이 거래소와 선정거래소를 통한 창구 지도 형태로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중국은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3000선이 깨진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을 했었네요. 그래서 그런지 5월달부터 중국 증시는 5, 6월달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다 자빠지니까 이런 조치를 또 취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증감위는 상장사에는 자사주 매입, 자사운용사와 연기금에는 주식 비중 확대 등을 주문을 했었네요. 지난 4월 달에는. 이번 주식 매각 자제령도 중국 증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왔고요. 상해 종합지수가 최근 한 달 동안에 5.2%, 선전 성분 지수가 8.4%,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침체 위안화 가치 하락 등 악재가 많아서 주가가 더 내릴 것이란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 가운데 이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10년, 15년, 20년 전에는 30년 전 예전에는 정말 금감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오늘 제가 뭐 한화자산이라든지 옛날에 KTB자산, 신한자산운용 다닐 때 오늘 그쪽 기관에서는 주식 매수 매도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순매수입니다. 저희는 순매도입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네들 얼마 팔았냐? 왜 이렇게 팔았어? 이 그런 가로 열고 주식 팔지 마.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인데요. 하락장에도 줄지 않는 비투, 코스닥발 반대 매매 쏟아지나. 이 부분이 최근 우리가 항상 바닥에서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주식까지도 이렇게 막 투매가 나오지? 그런 부분들이 이 신용을 쓰는 분들이 꽤 공부를 많이 하신다 했잖아요. 꽤 공부를 많이 해서 신용을 써서 정말 뭐 몇백억, 몇천억의 부자가 된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고수들도 신용을 많이 쓰다가 이런 장에 막 반대 매매가 당하게 되는데요. 신용거래 융자 8조 7천억이 넘어서 26일 이후 담보 부족 계좌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요. B2 비중이 늘어나는 코스닥 시장이라고 돼 있으면서 지금 신용 융자가 잔고가 어제까지 17조 6천억이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6,790억이 털렸었는데요. 이 17조 6천억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만 8조 7천억.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지금 한 1,750조 정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져서 전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냐면요, 310조 정도입니다. 그러면 코스닥에 비해서 거래소가 거의 6배나 더 큰데 신용은 거의 50대 50 반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장이 되면 코스닥이 항상 보면 마지막 투매 국면에 더 심하게 이제 빠지는 현상이 나오는 게 신용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 지금 신용융자 잔액 비율이 9월 26일 기준으로 코스닥이 2.7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은 전체 시가총액에서 신용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57%에 불과하는데 이 코스닥이 시장이 시총에 비해서 너무 이제 크다는 거죠. 그리고 신용잔액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의 시총 비중이 연고점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반대 매매로 인한 지수 낙폭 확대가 우려된다라고 염동찬 한투증권연구원이 얘기를 또 하셨네요. 지금 28일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잔액 비율이 5% 이상인 종목이 194개가 된다고 합니다. 총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 수가 1582개인데 194개니까 12.2%에 달하고요. 반면에 저기 코스피 시장 있잖아요.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은 44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신용잔액 비율은 신용거래 매수량을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이고요. 신용잔액 비율이 높을수록 주가 급등 시 반대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가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그 위에 이렇게 보다 보면 신용잔고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 비율이 0.17%이고요. 코스닥의 기업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기업 에코프로 BM 같은 거 보니까 1.4%고 LMF가 2.2%, 에코프로가 3.35%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네요. 저희도 이제 주식을 검토를 할 때 약세장에서 주식을 살 때랑 강세장에서 주식을 살 때랑 좀 다르지만 요 신용잔고 비중을 항상 좀 체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신용이 5%가 넘는 기업은 굉장히 이제 핫한 주식이 5%가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급등하게 되면 이 신용 매물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하락할 때 투매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26일 증시 폭락 이후 신용담보 부족 계좌가 급증했다고 하면서 시장 혼동기에 자주 출현하는 신용 스탁론, 신용 또 스탁론은 또 신용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스탁론하고 그 다음에 차익 결제 거래를 하는 이제 CFD 계좌, 외국인으로 찍히는 계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 매매 물량이 수급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장사 없네. 미국 집값이 10년 만에 꺾였는데 지금 보시면 2012년 2월 이후로 처음 이렇게 꺾인 거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미국 7월 집값이 15.8%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6월 달에 18.1%보다는 상승세가 이제 크게 둔화된 거고요. 케이스 실러 어제 주택가격 지수 채플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0.2% 7월 달에 0.2% 하락으로 나타났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서부 해안 도시들의 주택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하면서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 뭐 최고 높은 도시 하면
항상 3등 안에 들어가는 회사, 그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였었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가 3.5% 빠졌어요. 전달에도 이제 빠진 걸로 제가 봤었는데 이렇게 빠졌고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8월까지 지금 7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국채 모기지 업체인 프레디맥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30년 고정 모기지 론은 평균 금리가 6.29%를 기록을 하면서 1년 전 2.88% 수준에서 완전히 급등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택가격을 꺾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페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미국 금융기관이 망가지는 금융시스템 위기가 오는 거고요. 그 부분이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집값이 꺾이면서부터 그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2006년 8월 이후로 집값이 꺾이면서 페드가 금리 인상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제가 11월, 12월 달에는 이번 9월 달부터 저는 이제 좀 금리 인상 부분이 있어서 피벗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했다가 이번 9월 달에 뭐 보기 좋게 틀렸지만요. 아무튼 이 집값이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정말 11월, 12월, 75, 50 해서 여전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는 부분이 반드시 예, 그 부분이 변화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애플이 지금 아이폰 600만 대 증산을 철회하면서 지금 세계 시총 1위 덮친 아래 공포 요렇게 기사가 나오거든요.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도 우리 해외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은 지난 16일 싱가포르의 한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고객이 애플 최신작 아이폰 14을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이폰 14는 다음 달 17일에 한국에 정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달러 강세 장기간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로 소비가 크게 지금 위축되면서요.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 14 증산 계획을 철회를 했고요. 아이폰 14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자 애플이 추가 생산 계획을 취소했다고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블룸버그가 27일 날 보도를 했었네요. 애플은 당초 올해 하반기에 아이폰 14을 9천만 대 생산하려던 계획 외에 추가로 600만 대를 더 생산할 예정이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 유럽의 에너지 위기 등으로 물가가 치솟고 이를 잡기 위해서 주요국이 지금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을 하자 증산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으로 애플이 아이폰 판매 계획을 보수적으로 조정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이폰 14는 탈중국 기세로 인도에서 생산을 시작한 애플의 신작인데요. 애플은 종전 신속형 모델 애플 미니를 출시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최대 250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모델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상품성을 개선했다. 애플은 올해 하반기 아이폰 14 판매량이 작년 수준인 9천만 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울러 애플은 보급형 모델보다 고가인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 대한 수요가 더 강하다고 보고 아이폰 공급업체들은 생산량을 저가 아이폰에서 고가 모델로 옮기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애플의 증산 계획
철회에는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속에 아이폰 14 가격이 미국의 시장에서 10~20% 비싸지는 등 미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한 점도 영향을 줬다라고 합니다. 유럽, 일본, 중국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 봉쇄로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는 가운데 페드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요국 화폐 가치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달러 지수가 114를 상회하고 있다. 네, 뭐 이런 부분이 원화값이 떨어진 한국에서는 아이폰 14 프로 기준 155만 원이고요. 전작보다 20만 원이 올랐습니다. 원래는 똑같이 책정을 했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 심리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값이 크게 오른 아이폰 신제품을 선뜻 구매하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 결국 애플의 글로벌 생산 목표를 끌어내리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달러 인덱스가 10%가 증가가 되며 S&P 500 기업의 어닝이 뭐 한 3%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지금처럼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미국 기업들도 다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페드가 물가만 안정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고용도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예, 미국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계속 레이오프가 일어나게 되고요. 사람을 자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또 페드는 반대적인 정책을 또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판을 흔드는 인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인텔이 삼성전자 TSMC와는 손을 잡고 엔비디아 등에 대해서는 경쟁 구도를 형성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반도체 경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협쟁. 이게 컴피티션이 아니라 코퍼레이션과 컴피티션을 합쳐서 코페티션 이런 단어를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이걸 협쟁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는 이제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이 처음 쓴 용어라고 합니다. 예.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시장은 향후에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없는 구조가 됐고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고 했습니다. 팻 겔싱어 인텔 CEO가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에 있는 맥케너리 컨벤션 센터에서 인텔 이노베이션 행사를 열고 온라인으로 삼성전자와 TSMC를 초대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인텔을 제끼고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1등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경쟁자죠. 경쟁자인데 경쟁자를 또 다른 경쟁자를 잡기 위해서 경쟁자와 협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협쟁이라고 했네요. 코퍼레이션과 컴피티션을 합쳐서 그 손자병법인가 거기도 나오잖아요. 보면 적이 세 명이 있으면 옛날에 이제 삼국지 같은 상황에서 한쪽의 적과 손을 잡아서 A, B, C가 있으면 C가 B와 손을 잡아서 A를 죽여버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B와 싸워서 B를 죽이는 전략 뭐 그런 전략도 있었는데 비슷한 전략을 지금 이제 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인텔의 밥그릇에 엔비디아가 아주 엔비디아와 AMD가 치고 들어오면서 인텔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제 고육지책인 것 같은데요. 다른 공정에서 생산한 칩을 상호간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UCIE Universal Chiplet Interconnect Express에 삼성전자와 TSMC가 합류를 재확인하면서 업계는
반도체 생산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 UCIe에는 인텔, 삼성전자, TSMC, ARM,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AMD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겔싱어 CEO는 UCIe가 완성된다면 인텔이 TSMC의 반도체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전력 제어 반도체, 글로벌 파운드리의 입출력 반도체를 모아서 인텔만의 패키징 기술로 가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을 했네요. 지난해 3월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입한 인텔의 가장 큰 경쟁자는 TSMC와 삼성전자다. 3개 회사가 모두 경쟁 관계지만 협업을 하는 이유는 향후 자율주행차 등의 발달로 시장이 급격히 팽창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경쟁 비용이 크거나 한 회사가 시장을 모두 석권하기 힘들 경우에 이런 협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서 인텔과 삼성 디스플레이의 협업 사례도 발표가 됐는데요.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와서 좌우로 당기는 롤러블 디스플레이인 플렉스 슬라이더블을 시연한 것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인텔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조합해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겔싱어 CEO는 이어서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새로운 소프트웨어인 유니슨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인텔은 이날 개발 코드며 랩터 레이크 제품 군도 발표를 했는데요. 플래그십 제품이 코어 i9 13900K는 최대 24코어, P코어 8개, E코어 16개, 이건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32개 작업 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처리 속도는 1초당 최대 5.8GHz고요. 인텔 칩은 11세대까지는 고성능 작업을 담당하는 P코어만 탑재했으나 12세대부터는 저성능 작업을 하는 E코어를 결합한 형태로 설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내가 잘하는 부분을 서로서로 같이 하면 전체의 부가 증가한다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 경쟁자지만 우리가 서로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각자 서로 도와서 시너지를 일으키면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목표로 인텔이 칩 동맹 UCIe를 이렇게 주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는 아무래도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뉴스이기 때문에 이 기사를 따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워맨 심박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려운 주식시장 환경에서도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